송편 드세요, 송편. 제가 직접 빚었습니다. 는 구라고. 아, 맞다. 저분도 계시지? 송편 드세요. 여기요. 하나 더 먹어. 아, 잘 부탁드립니다. 내가 더 잘. 아,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정신 차려. 야. 안녕하세요. 비즈 겸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는 박민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웃비 배틀 코리아 하우머치 1일 MC로 오게 됐는데요. 저도 쇼핑몰을 하다 보니까 패션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 하우머치를 위해서 1989 스탠다드에서 이렇게 PPL을 주셨습니다. 아, 역시 잘 나가는 브랜드는 저희를 알아본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 게다가 오늘 제가 입은 요 1989 후드티를 댓글 이벤트를 통해서 무려 20명한테 드린다고 합니다. 진짜 대표님 너무 스윗하신 것 같아요. 아, 물론이죠. 바로 1989년대 갬성을 담은 그런 브랜드라는 뜻이잖아요. 어, 잠깐만요. 아, 저는요, 똑같은 패션은 정말 싫거든요. 이 옷 이쁘죠? 사투리 같은데. 오늘 제가 이 1989 스탠다드로 두 가지 룩을 준비해봤는데요. 이따가 무슨 룩으로 또 변신할지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 제 하우머치 바로 시작해볼까요? 하우머치! 먼저 1989 자수 후드입니다. 11만원이고요. 이렇게 기모가 안에 있어가지고 겨울까지도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치마는 제가 운영 중인 쇼핑몰 이츠민에서 판매하는 2만원대 스커트고요. 양말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마 구매한 2천원 양말이고요. 신발은 나이키 에어포스 제품으로 129,000원 정가입니다. 아, 당연하죠. 아니, 근데 신발 뭐야? 어, 깜짝이야. 네. 이게 뭐예요? 방키? 아, 이걸로 이제 물물 교환하라는 거죠. 맞나? 갈게요. 가요. 갈게요. 아, 진짜 연남동은 제가 두 번째인데 약간 전남친이랑 왔던 것 같은데 잘 지내니? 아, 오늘 사람이 약간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스쟁이들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 나 강원도 사람이라 너무 신기하다. 네네. 어? 어, 저 가요? 가요? 어, 저 진짜 나 떨려. 안녕하세요. 어, 저... 아니, 어, 안녕하세요. 어, 저 잠깐 여기 있어도 될까? 아, 아, 어! 네, 하우머치라는 패션 유튜브인데 혹시 아시나요? 네. 어, 진짜요? 많이 봤어요. 잠깐 진짜 한 3분 정도만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어머! 네, 아, 너무 좋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21살 홍가영입니다. 아! 네. 서울에 사는 21살 이성민입니다. 모델 아세요? 아, 네. 근데 누가 봐도 맞아. 멀리서부터 모델이었어, 진짜. 에이. 아, 진짜예요? 진짜로? 키가 몇이에요? 177입니다. 와, 나 165야! 그래도 큰 편이지. 아니에요? 잠깐만, 지금 약간 머뭇거렸는데? 아닙니다. 그럼 모델 하면서 약간 힘든 점은 없으세요? 힘든 점... 다이어트. 혹시 그러면은 다이어트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만약에 뭐 약속 있다 하면은 한 끼 정도는 맛있게 먹어주고 그 다음에 집에서 운동을 하는 편이에요. 오, 좋다. 저는 또 반대로 아예 굶어요. 근데 저도 굶어요. 왜냐면은 운동을 하면 배가 고파져서 밥을 먹어요. 아니, 근데 저도 원래 굶다가 이게 더 요요가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아, 진짜 다이어트는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일로 연남동 오셨는지? 아, 저희 완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카페에 가려고 만났습니다. 아, 카페. 어디 카페 갈 거예요? 홍대에 약간 일본 느낌의 에몽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한번 가서 사진도 찍고. 어, 근데 그 일본 스타일 느낌도 나요. 네, 하라주쿠? Y2K. 아, 귀여워. 혹시 오늘 어떤 컨셉으로 이제 입으신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제까지 비가 와가지고 약간 우비 소년 느낌으로. 귀여워. 그렇습니다. 아, 근데 머리부도 이쁘긴 해. 아. 아니? 저는 약간 요즘 Y2K 일본 감성에 빠져서. 와, 근데 이 히메코 진짜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이 룩이랑.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하우머치를 하기 전에 뭔가 포즈를 정해야 되는데 하고 싶으신 포즈가 있나요? 하우 뭐? 어, 이거 좋다 좋다. 이거 좋은데요? 어, 좋다 좋다. 자, 하나, 둘, 셋. 하우머치. 빈티지 샵에서. 오. 2만 원. 10만 원? 건대 A마켓이라는 옷 매장에서 3만 원 이내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레그워머, 시스루 레그워머는 건대에서 샀던 것 같아요. 7천 원 주고 샀고 컨버스는 한 4, 5만 원대로 구매를 했습니다. 3마켓에서 15,000 원 주고. 진짜요? 대박! 건대에 시공간이라는 액세서리 가게가 있어요. 거기서 12,000 원 주고 구매를 부평 옷가게에서 샀고요. 4만 원대에 샀어요. 그리고 이 반바지는 부평 지하 상가에서 2만 원 정도로 샀고요. 부츠 같은 경우는 쿠팡에서 파는 걸로 샀습니다. 반지는 건대에서. 어? 저 친구랑 같은 데서 산 거 아니야? 어? 시공간? 어? 뭐야? 맞아요. 저도 시공간 만 원대에 저렴하게 샀습니다. 이 가방도 다 지하 상가에서. 와 진짜? 정말 한 거예요. 2만 원대에 샀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그냥 지하 상가 봉쇄인데 이렇게 살린다고. 제가 사실 눈여겨보던 분들이 두 분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어, 너무 귀엽다. 혹시 여기로 잠깐 와주실 수 있나요? 저 너무 땡볕에 있었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다름 아니라 진짜 카페에서 이거 보고 계셨다고. 하우머치 혹시 아세요? 네, 저는 많이 즐겨봐요. 와. 네, 저도. 왜 이렇게 긴장한 것 같아. 혹시 두 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전 23살 류민정. 류민정? 어, 민정이에요? 갑자기 민정이잖아. 야, 민정이 원래 다 이쁜 거야? 아, 약간 자화자찬 같았네. 네, 여기 혹시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온 24살 이금재라고 합니다. 어, 대구에서 온이 되게 강조됐는데 대구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요, 집이 원래 대구가 있어가지고. 서울에 웬일로 오셨어요? 그냥 여기 일하러 있다가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서 카페 투어. 아, 진짜? 카페 투어. 네. 좋다 좋다. 어, 잠깐만. 둘이 러브러브? 아니요, 그냥 아는. 아, 거짓말! 거짓말 진짜. 잠깐만, 아는 오빠랑 주말에 일요일에 카페를 투어를 한다? 이거 그러면은 두 분을 약간 검증하기 위해서 잠깐 두 분 눈 감으시고 만약에 정말 조금이라도 서로한테 마음이 있다 하시는 분은 손을 살짝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이건 이제 영상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진짜. 혹시 두 분 오늘 스타일에 약간 포인트를 줬다 싶은 부분 있으신가요? 동물털에. 아, 뭐야 너무 이쁘잖아. 약간 여기 이거 포인트? 그리고 또 뭔가 아, 반묶음. 반묶음 잘 어울리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저는 선글라스랑 귀걸이 그리고 오! 벨트 약간 이렇게. 아, 너무 근데 둘 다 귀엽다. 저는 오늘 어때요? 학생 같다고요? 어, 너무 감동이야. 민증 검사해야 되나?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하우머치를 한번 시작해 볼 건데 포즈를 정해야 되거든요. 우리 어떻게 해볼까? 하우머치. 오! 좋다. 멋있다. 이거 너무 멋있다. 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면서 카메라 보고 그거 포즈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우머치. 피어싱은 7,000원대 링 피어싱이고요. 네. 홀터 맛이 10,000원대고 위에 크롭티는 13,000원대. 길거리에서 그냥 보세 옷으로 샀고요. 네. 바지는 36,000원대인데 브랜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가방도 보세인데 이건 10,000원. 와. 지하 상가입니다. 컨버스는 9만원인가 11만원대. 근데 이 컨버스 귀엽다. 근데 다 밝혔어요. 아 진짜? 누구한테 밝혔어? 나쁜 사람들. 귀걸이는 대구의 엠피어싱이라고 13,000원대, 티는 보세 25,000원 정도. 바지는 얼마인지 기억 안 나는데 한 5만원대. 가방은 무신사에서 샀는데 이거 4만원? 신발은 컨버스 하나 6만원짜리. 선글라스도 보세인데 2만원? 뭔가 왠지 카페에서 되게 감성샷 잘 찍을 것 같은 느낌. 저는 카페 주로 그게 취미. 아, 그죠? 네. 아, 나 너무 사람 잘 보는 것 같아. 한 번 사진 찍고 왔어요. 아, 좋다 좋다. 저희 미션이 있는데 이거 단추를 가지고 소장하고 계신 물물 교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 기부를 해주시면은 그거 이제 플리마켓에 기부되는 형식이거든요. 이거랑 물물 교환 혹시 하실 만한 물건인? 오! 아니 진짜 뒤지고 있는 게 너무 귀여워. 아! 충전기?
충전기 좋다, 보조 배터리. 어, 나 지금 필요했어. 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교환을 해볼게요. 아, 감사합니다. 그 단추 버리면 안 돼요? 저 맥주 한 잔만 먹으면 안 될까요? 진짜 너무 더워서 지금은 맥주를 먹어야 될 것 같아. 가는 게 있으면 그죠? 뭐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Nope. 주세요. 나 자취하고 잘 취해. 안 먹어. 어, 뭔가 그늘 같지 않은, 그늘 같지 않은, 그늘 같은 너. 맥주 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알콜 수혈. 와, 진짜 알콜 수혈 필요했어. 저 진짜 먹습니다. 저 이거 먹고 집에 갈게요. 미쳤다. 잠깐만, 맥주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다고? 와, 눈물 날 것 같아. 어? 어? 역시 인터뷰 잠깐 가능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제가 맥주를 먹고 있었습니다. 혹시 먹고 싶은 음료가 있으신가요? 저는 똑같은 걸로. 아, 진짜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카드는 갖고 계시죠? 직업이? 저는 음악 하고 있고요. 네. 작년에 했던 쇼미더머니 통해서. 아니, 쇼미더머니를 나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와, 그러면 진짜 정말 죄송하지만 랩 한 소절 들려주실 수 있는지 바로 해볼게요. 아, 바로 한다. 풀어놔. 랜신 나무에 두시 표한 거리가 멀어 같은 보폭으로 여전히 시간을 걸어. 이게 무슨 노래예요? 이 노래는 아, 그러니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아니 아니야, 욕이 아니라. 어. 이 노래는 부덕이라는 노래인데 2차 무대에서 했던 랩 소절을 불러드렸어요. 아, 좋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혹시 절 아시나요? 몰라요. 나 몰라요? 나 진짜 열심히 하겠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할 것 같아요? 인터뷰 하실 것 같아요. 아, 인터뷰하는 사람처럼 생겼다. 오, 근데 이것도 좋은데요? 인터뷰하는 사람처럼 생긴 거 어떤 거, 어떻게 생긴 거죠? 밝게 생기신 분들이 아,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가가서. 오, 너무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를 만난 소감을 한번 프리스타일 랩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지. 오! 해볼게요. 네. 난 너가 누군지 몰라. 하지만 이뻐서 난 기분이 좋아. 저 너무 좋아요. 저 좋습니다, 기분이. 이제 혹시 저희는 하우머치라는 프로그램인데 혹시 아시나요? 네, 유튜브 통해서 몇 번 봤어요. 아, 진짜요? 와, 감사합니다. 오늘 하우머치 촬영인데 응해주실 수 있으신지? 물론이죠. 하우머치를 하기 전에 이렇게 포즈를 정해야 돼요. 혹시 하우머치 하고 싶은 포즈 있으신가요? 하우머치 is this? 잠깐만, 다시 저 좀 못 봤어요. How much is this? How much is this? 오,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How much is this? 모자는 강남역 4번 출구 지하에 있는 J플러스라는 곳에서 3만 원 주고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이 목걸이는 아는 동생이 선물을 준 거라 가격을 매길 순 없고요. 이 옷은 강남역 10번 출구에 토마토라는 매장에서 2만 5천 원 주고 산 바람막입니다. 2만 5천 원? 바지는 저희 작은 매형께서 주신 슈리닝이고요. 가격을 매길 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발 옛날에 샀는데 지금 좀 작아서 꺾어 신는 반스 6만 원짜리 신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지는 미국 월마트에서 7만 원 주고 산 반지입니다. 어, 뭐야? 아, 쟤네 왜 저러고 있어? 나 오린 줄 알았어. 천둥 오린 줄 알았어. 야, 뭐야? 섰다. 섰다? 아, 섰네. 어떤 분이 있을? 와, 찾았다. 찾았다. 안녕하세요. 어,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제가 또 이제 멀리서부터 달려왔습니다. 혹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디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백지라고 합니다. 아, 진짜요? 아티스트요? 가수세요? 네, 이렇게 음원 내고 활동하고 있어요. 어머, 너무 제가 진짜 노래를 잘해가지고 저한테 혹시 노래 한 곡 시켜주시면 제가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우선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고 한번 노래를. 네. 너와 나 사이에 우주를 건너. 와!
본인 노래 혹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Can you tell me 조금 더 색다르게 시시한 말들은 재미없잖아. 아, 너무 이제 약간 음색이 되게 백일이님 같기도 하고 뭔가 엄청 진짜 옷구슬 굴러가네요. 그러면 혹시 저희 둘 다 약간 가수로서 음역대 낮아지기 놀이 어때요? 좋습니다. 못 낮아지는 사람 소원 들어주기. 알겠습니다. 도 시 라 솔 파 미 도. 잠깐만, 뭔가 했는데 계속 똑같지 않아요 우리? 라. 아, 나 졌다. 혹시 소원, 소원 있으십니까? 사진 한 장. 아, 너무 좋아요. 사진 어차피 찍으면 돼. 아, 그럼 지금 한번 찍을까요, 사진? 좋아요. 오늘 입으신 룩에 포인트가 있으신지. 제가 타이트한데 완전 타이트하지 않는 그런 옷을 찾아가지고 구매를 해서 입었고요. 그리고 밑에 치마는 너무 짧지 않게 이렇게 매치를 해줬고, 그리고 컬러 맞게 양말도 블랙으로 간 다음에 네, 이렇게 매치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머리 색깔도 지금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런 핑크색 머리 잘 어울리시는 분 정말 찾기 힘듭니다, 여러분. 아시죠? How much? 보세고 한 2만 원 정도, 치마도 보세인데 2만 2천 원대. 이 샌들은 나이키 건데요. 8만 원에서 9만 원 선에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목걸이도 보세고 목걸이도 2만 원 정도. 반지는 구찌인데 40만 원대. 가방도 보세로 구매를 했고요. 3만 원, 4만 원대로 구매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약간 하라주쿠 스타일 같기도 하고 너무 잘 어울리게 잘 입으신 것 같아요. 보세지만 진짜 너무 귀엽다. 이쁘다. 어때요? 이쁘죠? 약간 먹색인데 이것도 1989 브랜드 제품으로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스타일입니다. 이쁘죠? 안 이쁘다고 하면 사람 아니야. 할게요. 가자. 아, 어디 잘생기거나 이쁜 쓰쟁이 없나? 아, 물론 다들 이쁘셨지만. 아, 오늘 내 남자친구 만들어야 되는데. 아, 어디 없나? 저 이상형이요? 말하자면 진짜 너무 길어. 찾았다, 내 이상형. 어머,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 아, 네. 혹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경기도 살고 있는 30살 정서주. 30! 오빠예요. 저 몇 살 같아요? 95년생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왜? 아, TV에서 봤어요. 아, 저를 알아요? 네, TV요? 아니, 나 TV, 나 졸지에 연예인 됐는데? 근데 얼굴이 너무 잘생기셨는데 혹시 약간 그 민호 닮았단 소리 못 들어. 아, 진짜예요? 샤이니 민호 닮으셨어요? 이거 편집해주세요. 아, 역시 잘생긴 사람이 더한다.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이 이렇게 겸손해요. 아, 나는 겸손이 좀 없네. 아, 그 샤이니 민호 씨한테 한마디 혹시 해주실 수 있는지. 저랑 동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팬입니다, 민호 씨. 네. 아, 네, 민호 씨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 도플갱어 있으니까 지나가다 보시면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직업을 여쭤보셔도 될까? 여쭤봐도 될까? 취준생. 백수. 엄마 아들. 네. 아, 장난입니다. 엄마 아들. 오늘 입으신 옷에 약간 포인트가 있다면 컨셉이 뭘까요? 가을이 이제 막 다가왔으니까 좀 편하게 청바지에 그냥 긴팔 섞어서 입고 나왔습니다. 약간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커플룩 같네요. 신발도 커플이긴 해요. 뭐야, 신발도 커플이잖아. 감사합니다. 당장 이거를 사셔가지고 저랑 커플을 하시는 게. 이따가 주소 알려주시면. 오, 진짜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럼 하우마치를 할 건데 포즈를 정해야 돼요. 네네. 무슨 포즈 원하시는 거 있을까요? 하트 어때요? 하트 어떡해요? 본격 사심 채우기 방송. 저 사심 채우는 거 아닙니다. 네. 하나, 둘, 셋. 하우마치. 안경은 리클로우 무신사에서 산 한 2만 원대고요. 모자도 밀로 거 한 3만 원대. 헤드셋 소니 거 한 3, 40만 원대로 구매됐습니다. 이 맨투맨은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좀 안 나고 대충 한 5만 원대. 청바지도 보세라서 한 4, 5만 원대. 그리고 가방도 오베이커 한 4, 5만 원대고 나이키는 커플 신발. 아, 뭐야! 진짜!
오늘 제 사랑을 찾은 것 같네요. 아니 강아지 너무 귀여운데? 안녕하세요. 만져봐도 될까요? Nope. 야. 아 진짜요? 어머 간식. 어머 이거 너무 귀여운데? 너 곰이야? 너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곰이었어? 한번 해볼까요? 손. 어 귀여워 진짜 손. 손. 하이파이브. 알았어 미안해. 어 너무 잘해. 어 아, 내 손까지 묶는 거 아니지? 아 귀여워. 천천히. 아 너 진짜 퇴근할 때 되니까 진짜 너무 좋은데? 이제 여러분 아우피 배틀코리아 진짜 이렇게 고생하십니다. 진짜 너무 다들 진짜 너무 최고예요. 네. 어? 뭔가 찾았다 스승이. 찾았다.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혹시 자기소개 한 번씩 가능하신지. 저는 20살 최혜원입니다. 20살 젊다. 네, 이쪽. 저도 20살 김규리라고 합니다. 아, 두 분이 친구시죠? 네. 왜냐면은 딱 보는데 스타일이 되게 비슷해요. 약간 블랙 컬러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네. 이런 걸 뭐라 그러지? 무채색으로 많이 입어요. 네. 네. 아, 많이 좋아해요. 약간 오늘 옷 입은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컨셉 한 번씩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지금 3타임즈라는 브랜드 팝업 가고 있어서 3타임즈 상의를 입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의 포인트가 약간 있는? 상의 3타임즈 상의 입고 그냥 맞춰서 코디해서 입고 왔어요. 한때 저는 오늘 어제 비가 와서 추울 줄 알았는데 근데 오늘 날씨가 덥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못 입은 것 같았는데 그냥 입었어요. 그냥 입은. 어 맞아요. 이게 어제 아까 다른 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 비가 와가지고 추울까봐 입었는데 덥다. 아 진짜 개덥습니다. 오늘 혹시 두 분이서 친구라고 했는데 어떻게 친해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같이 나와서 중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네. 그러면은 약간 누가 먼저 친구를 하자 약간 이런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웃긴 친구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좀 웃긴 친구라고요? 이분 지금 안 웃긴데? 지금 웃긴 편이세요? 아 근데 친한 친구들 앞에서만 그냥 많이 웃는 편이에요. 아 뭔지 알겠다. 약간 밖에서는 얌전한데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도라이 되는. 아 장난 장난. 네 어쨌든 두 분 다 너무 약간 블랙을 너무 잘 소화하셔가지고 오늘 진짜 스타일 진짜 둘 다 너무 예뻐요. 근데 어떻게 저는 어떤가요? 귀여운 것 같아요. 야 그게 다야? 대학생 캠퍼스로. 근데 얼굴이 예뻐서. 아 뭐야? 야 뭐야 뭐야? 아 사회생활을 진짜 잘할 것 같네요. 얼굴이 원래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뭐야 진짜? 고마워요. 하우. 목걸이는 아워레가시 라돈인데 벨트랑 같은 제품인데 이거는 15만 원 정도에 주고 샀던 것 같고 벨트는 10만 원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3타임즈라는 브랜드에서 4만 원 정도에 샀던 것 같고 바지는 그냥 보세로 5만 원 정도에 샀던 것 같고 신발은 발렌시아가 타이렉스여서 40만 원 정도에 크림에서 구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프라다 가방인데 150만 원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가방 왜 이렇게 비싼 거 샀어요? 아, 부모님께서 사주셔가지고. 부모님 짱! 최고! 최고! 이 볼레로 같은 경우는 보헤미안 서울에서 8만 원 주고 샀고요. 이거 탑도 보헤미안 서울이라는 브랜드에서 한 2만 원인가? 3만 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일반 보세고 인터넷에서 한 2만 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은 아디다스랑 베이프 콜라보에서 한 20만 원 정도인가? 그 정도 주고 산 거. 가방은 그 데우스라는 브랜드인데 공개장터에서 2만 원인가? 이거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미에라는 브랜드에서 15,000 원 주고 친구가 사서 저한테 선물해줬던 거고요. 귀여워 귀여워. 피어싱은 이제 성인 되자마자 가장 큰 버킷리스트여서 가지고. 어 너무 잘했어.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맞아요. 둘 다 해가지고 3만 원? 저희가 이제 물물교환이라는 콘텐츠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교환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받은 물건을 플리마켓에서 기부를 해요. 혹시 이거랑 바꾸고 싶은 물건 있으신가요? 피규어. 오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이거 너무 귀여운데? 가격 대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거 근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 진짜 저 주셔도 돼요? 네, 와 너무 귀여운 뭐라고요? 치이카와예요. 치이카와를 얻었습니다. 겟! 이렇게 오늘 아웃핏 배틀 코리아 하우머치와 함께 했는데요. 진짜 1일 MC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약간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연남동에 되게 젊은 사람들도 많고 뭔가 젊은 기운을 받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옷 잘 입는 분들도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눈이 호강했던 그런 날인 것 같네요. 네, 오늘의 최종 물품은 바로 요 키링인데요. 아까 그 귀여운 친구가 줬던 키링입니다. 요 최종 물품은 플리마켓을 통해서 기부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이제 마무리 멘트 할게요. 우리가 만드는 아웃핏 배틀 코리아 다음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뭐야 안녕하세요. 우와